제가 일하면서 진짜 엄청 엄청 많이 운 날이 있었거든요. 울었어? 네. 그게 어떤 이유가 있었는데. 정답. 상식자들 할 때 되게 악역으로 나왔잖아. 악역이야, 진짜. 지나갈 때마다 아줌마들이 나쁜 년 얼굴 멋지게 생긴데 저는 진짜 성격도 그럴 거야, 전혀 안 좋아. 일하다가라고 하지 않았어? 너무 속상한 거. 일하다가 그런 거. 일, 네. 땡입니다. 상속자들이 아니에요. 제가 태양의 후예 할 때. 네. 이거는 확실해요. 빼박? 빼박이요. 송송 커플 결혼식에 초대를 못 받았어요. 아, 설마. 갔다 왔습니다. 부럽다. 부럽다. 정답. 쌈마이스. 이거는 아닌데. 빨리 얘기해야 돼요. 처음 딱 태양의 후예 시작을 했는데 여자 주인공으로 갔는데 초반엔 너무 대본에 내 역할이 너무 없는 거.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울었어. 아니. 아니 너무 어렵죠. 정답. 원래 성규 역할이었는데 바뀌었어 마지막에. 아니야. 그렇다고 울진 않지. 그렇지. 송중기 역할이었나 원래? 그래서 진구 역할이었나? 진구 역할이었나? 심지어 한번 주시면 안 돼요? 이게 캐스팅에 관련된 그렇죠. 얘기긴 한데. 정답. 너무 먼저. 이 배역을 하고 싶으면 머리를 잘라라. 라고 해서 아, 이 내 머리 너무 소중한데. 그럴 수 있어. 대박. 대박. 아니. 그날 촬영 전날 이리야. 셰프가 들어왔는데 못 했어. 아닙니다. 캐스팅에 관련된 건데 너무 너무 기쁜 일이라서. 울었다고? 기쁜 일을 웃었다? 기쁜 일 울었구나. 울었다고? 기쁜 일 울었구나. 정답! 김은숙 작가의 워낙 팬이었어. 그건 맞는 것 같아, 그것까지. 그런데 김은숙 작가님의 나한테 캐스팅 제의를 할 거라는 건 상상을 못 하고 있어. 그러니까. 워낙 팬이었는데. 김은숙 작가. 더구나 휴식기고 내가 좀 슬럼프도 있고 좀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딱. 정답. 우와! 김은숙 작가님을 좋아했던 거라면? 아, 네. 원래 상속자들이라는 작품 같이 했었으니까 워낙 팬이었었는데 그런 대본을 또 다시 받을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캐스팅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그게 저한테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김은숙 작가님이니까 네, 연락을 주셔서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야, 연기를 얼마나 잘했으면. 그래서 그날 전화기는 붙들고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여자 배우로서 약간 이 공백기가 좀 있었는데 약간의 그 자기의 자존감이 좀 낮아질 때쯤 태양의 후예가 딱 들어와가지고 야 그런 걸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그치.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그치. 네. 또 재밌다 또 문제 내주세요. 또 화났던 우리 그거 한번 하자. 예전에 그 약간 K-본부 거 상상 플러스 보면은 가서 기회 되고 정답 얘기했잖아. 깔때기 같은 거 없어? 깔때기? 가장 꼴찌로 맞힌 사람 물바가자 이런 거 맞지? 없다. 문제 출제자한테. 그거 괜찮지요? 좋아. 자, 이거는 그 갑시다. 오케이, 좋아. 테이프 한 번만 해달라고. 정답입니다, 이거. 이렇게. 정답입니다, 형들. 이렇게 대고, 귀에다 대고. 김은숙 작가한테 전화 왔는데. 이걸 왜 먹어? 다 들려. 진짜로. 아니, 네 거 만들어, 씨. 다 들려. 문제를 내겠습니다. 네?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 네. 저희 때는 특별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있어. C. 얘가 속했던 특별활동은? 정답! 야, 정의를. 야, 무슨 정답처럼 그래. 얘는 왜 이렇게 쓰러져 있어? 얘 무다리야. 힘이 하나도 없어. 야, 마치 정답처럼 들으면 난리냐, 근데? 일로 와, 빨리 했으면. 아닙니다. 아니래잖아. 아닐 땐 때려야 되는데, 원래. 이걸로 뿅망치 같은 거 없어요? 이렇게요? 그래, 뿅망치 하나 줘봐. 뿅망치 주세요. 왔어요. 와, 이거 여기는 없는 게 없네. 와. 이거 뭐야? 네, 이렇게 때립니다. 치료하는 거 이거도. 자, 이걸로. 아닙니다. 세게 때려 줘야 돼요? 이어서 해야 돼. 해봐. 아, 이어서 안 해도 되는 거 맞아. 그래서. 그래?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아, 이거 다 바꾸고 있어요? 지원 씨! 잠깐만! 지원 씨! 되게 정확한 사람이에요!
같이 안 맞으면 빨리 안 돼요. 어떻게 맞게 되니? 어떻게 맞어? 자, 전화 다 까먹다. 뭐라는지 까먹었는데? 아. 진짜 특이한 걸 것 같아. 진짜 특이한 걸 것 같아. 진짜 빨리. 특이한 걸 것 같은데. 정수리도.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 야, 이건 좀 특이했는데. 뭐 바둑 그런 거 있겠지, 해봐요. 어, 재밌겠어. 서예나 바둑 이런 거 있겠지. 어, 저걸 어떻게 알았어? 어, 뭐지? 딴 거를 하고 있어. 내가 보여줄게. 깜짝 놀랄걸? 뭘까? 택견. 이크 전통! 누나, 채영. 특이하긴 하다. 아닙니다. 어, 어 거기서 봐. 아닙니다. 어, 어 거기서 봐. 그런 거 있겠지, 해봐요. 어, 재밌겠어. 뭐, 무슨 부요? 뭘까? 이게 손으로 어, 그 힌트구나, 손으로 네, 하는 거예요, 손으로 어, 자, 해봐 해봐 손으로? 정답 손으로 하는 거? 특이한 손으로. 건데 가끔 이거 가르쳐주는 학교 있어 손을 치기 어, 특이하다 어, 특이하다 진짜, 진짜 학교네 그 학교 아니야? 그 학교? 큰 학교, 그 학교네. 어, 그 학교네. 손으로 하는 거래. 어, 그렇지. 깜빡깜빡 학교. 마네킹 세워놓고. 그러면 손이 눈보다 빠르면 돼. 어. 수, 밑으로 수. 수석조로. 네, 아닙니다. 손으로 하는 좀 거? 좀 예쁜 거예요, 아니면? 어, 예뻐요. 그 결과물도 만들 이거 있어요. 물사장이 만든 거니까 함부로 하지 마. 함부로 하지 않아요? 꽃꽂이는 아주 특이하지 않아. 앉아세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오케이, 오케이. 아닙니다. 오케이. 오케이, 비슷하대. 오케이, 비슷하대. 네. 근데 그거랑 비슷한 게 뭐가 있어? 벽지, 벽지 붙인 걸 뭐라 그러지? 도배. 도배. 도배를 했다고? 어, 정답! 아, 나 알았어. 나도 알았어. 나 그래, 앉아있어. 나 알았어. 맞아요. 나 알았을 것 같은데. 이거 봐. 와, 그거밖에 없어. 그럼 그거밖에 없어. 뭐뭐뭐뭐예요. 그렇죠. 네, 어. 합쳐진 거야. 아, 3파전이다. 이거 얘네 모를 수 있어. 모를 수 있지. 근데 얘네들은 이거로 어? 감사합니다. 정현이 뭐라 했는지 박빙인데. 이거 봐. 평강이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지가 맞아요? 매일 걸린다니까. 이거예요? 네, 이거예요. 어, 맞았어. 성황이 계속 맞춰. 아버지 가만 있어. 아버지는 있어. 왜 이거 끝났잖아. 아니, 저희 학교만 있었나요? 네? 어? 아니, 저희도 있었어요. 아, 있었어요. 안 갔지. 기억 많이 하냐. 서예부는 많이 갔는데, 그지? 나는 종이 접기인 줄 알고. 원래는 서예부는 같이 하지 않나? 무술공예 이런 거 생각했다가. 야, 그거를 너네 학교에서 한지 안 한지 넌 기억해? 알죠. 어. 한지 안 한지. 한지 안 한지 잘 알아야 돼. 한지 공예부? 어. 어, 맞지. 빨리 맞고 우리 한지 공예에 대해서 얘기를 좀 다시 하자.